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 새 의료 장비가 들어오는 날입니다. 어저께 영상에 폐기물 처리된 의료 장비 다 실어줬죠? 그거 대신 이제 들어오는 거죠. 박스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. 차는 두 대 와 있는데 박스들이 큼직큼직하죠. 이제 이 안에 세분된 박스들이 들어있을 거예요. 일단 제가 하차했고 몇 발에도 되진 않습니다. 근데 오늘이 대체 휴일이었는데 차들이 많이 있죠. 구급차도 많고 근처 병원들이 다 놀아갖고 이쪽으로 지금 환자들과 응급환자들이 몰리는 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죠. 좀 한가할 줄 알고 나를 잡았는데 조금 잘못 잡으셨다고 하더군요. 일단 이거는 고가품이잖아요. 의료장비는 상당히 조심해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옆에서 다 이렇게 지게빨도 봐주고 차량 통제도 확실히 해주고 이러니까 작업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어요. 역시 여기 2번 이 도비팀들은 진짜 손발이 딱딱 맞으세요. 너무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몇 번 칭찬을 드리지만 이런 분들하고 작업하면은 진짜로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작업이 잘 돼요. 구급차가 많이 보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권역센터 여기 한 군데라서 그렇습니다. 팔레트도 뭐 발이 널찍널찍해서 뭐 작업하기도 좋고 바닥도 단단한 주차장 바닥이고 옆에 작업자들도 경험이 많고 손발이 잘 맞는 분들이라서 정말 고가품이지만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작업할 수 있었어요.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그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 물건이요 바로 그 KTX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 꽤 고가잖아요. 그 물건들하고 또 지금 같은 이런 대형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들하고 그런 게 가장 심적인 부담이 가는 거죠. 왜냐면 너무 고가품들이기 때문에. 뭐 사실 뭐 고가품이 됐든 싼 물건이 됐든 똑같아요. 작업하는 거는. 근데 그게 뭐 엄청 비싼 물건 억대다 이러면은 조금 발꽂을 때도 더 신중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.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. 예전에 몇 년을 KTX 안에서 그 똑같은 작업을 하던 데가 있었는데요. 그거에 그렇게 뭐 비쌀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비쌀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아주 그냥 되게 간단한 짐이에요. 팔레트도 낮고 PVC 팔레트에 딱딱 돼 있어갖고 어려울 게 없는 짐이라서 그냥 뭐 쉽게 쉽게 작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한 2-3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누군가 얘기해 주는데 그 10억이 넘는 물건이더라고요. 10팔레트 조금 넘는데 어휴 그 다음부터는 왜 얘기 안 해주냐고 이러면서 좀 더 신중히 하게 되더라고요. 똑같은 물건인데도 심적인 압박이 틀려져요. 그 가격이 비쌀 때는요. 오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뭐 많진 않지만 뭐 두 팔레트 세 팔레트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요. 지금은 뭐 또 그 놀랬던 가슴이 진정이 되었고 평상시로 돌아가 버렸죠. 그래서 점점 긴장을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. 그럴수록 이제 요거 한 대만 더 내리면 일단 내리는 거 다 끝낼 것 같아요. 또 큰 팔레트가 많진 않아요. 신경 써서 하고 또 이것저것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네요. 일반 규격 팔레트처럼 두 개씩 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뜨다 보니까 그렇게 차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에요, 양이요. 근데 시간은 걸리더라고요.
지금 내리고 있는 짐들은 뭐 메인 장비에 옆에 들어가는 부품들일 것 같아요. 부품들이 굉장히 많죠.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사람들이 많은데도 우왕좌왕하는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고 계시죠.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작업지시를 해서 발을 안전하게 넣을 수 있게 해주고, 또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해 주는 사람, 또 차량 통제해 주는 분, 그리고 갖다 놓으면 박스 까는 분, 이런 식으로 또 까는 박스도 옮기시는 분, 아주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계세요. 이 박스들은 수출입 박스이기 때문에 포장이 아주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게발 꽂기가 참 편리하게 돼 있어요. 최상의 조건이지만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거, 그거 하나가 가장 심적인 압박입니다. 그러나 뭐 이런 것도 자주 하다 보면 무덤덤해집니다. 결국에는 모든 게 처음에만 충격파가 다가오고 좀 지나면은 별거 아닌 거잖아요.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진짜 오늘 죽을 것 같은 일이라도 내일 되고 모레 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. 그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 같아요. 시간 지나면 다 됩니다. 지게차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거 내가 저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. 그렇지만 시간 내면 또 잘하고 있잖아요. 사람이 적응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. 적응의 동물이잖아요, 우리는. 뭐 하다 보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.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어느새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거 많아요.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죽을 것 같이 그 가슴 쓰린 건 이별 같은 거, 이런 것도 시간 지나면은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. 그리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일도 또 버티고 나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. 제가 군대 생활 30개월 했는데 처음 입수하던 날, 그렇죠, 그 의정부 보충대에 들어갔는데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요. 이런 그 담장 하나 사이로 사회와 군대가 격리가 되어 있잖아요. 정말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군대 생활 30개월이 평생 저의 얘기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? 지금 벌써 전역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요즘 그 군생활했던 파주 쪽으로 가끔 갑니다. 가다 보면은 길은 많이 뚫렸지만 원래 지형은 바뀌지가 않았어요. 뭐 산이라든가 그 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. 그럼 거기 지나가다 보면은 처음엔 잘 기억이 안 났었는데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아, 여기가 내가 100km 행군하면서 지나가던 곳이구나. 그게 살살 머릿속에 나시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 지형이 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게 남아있더라고요. 그럼 그런 얘기를 아들과 지나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. 여기가 아빠가 군대 생활하던 데인데 여기서 뭐 저 초평도라는 섬에 아빠가 군대 생활하면서 불도 냈었다. 그 불이 3일 밤낮에 타더라. 막 이런 얘기 추억거리죠. 그 당시엔 힘들어 죽을 것 같았었어요. 그 임진강에 그 얼음 얼굴하면 거기 하천동 근무서면은 추워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그냥 추억이고 멋진 경치더라고요. 그곳이 뭐든지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버티면 됩니다.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죠 뭐. 그럼 다 내게 돼 있어요. 그 어떤 일이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제 장비 까갖고 이제 장비가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. 사실 지게차가 오늘 이거 장비 까는 일은 별거 없어요. 두 개밖에 안 합니다.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장비 하나 깔 거예요. 아 맞아, 작년 여름에 얼마나 죽을 것 같았습니까? 제 사무실에는 에어컨을 달 수가 없어요. 여기가 지금 오래된 구옥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에어컨을 달게 되면은 딴 집까지 피해를 줘요. 그래서 제가 에어컨 없이 작년 여름을 놨다는 거 아닙니까? 정말 죽을 것 같았죠.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
요즘 아침 저녁 쌀쌀하지 않습니까? 지금 추워 그러고 있어요. 빨리 더워지기를 바라고 있죠. 근데 뭐 올여름에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올여름 또 어떻게 날지 걱정입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장비입니다. 요것도 그냥 들어서 저 박스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요 바퀴가 달려 있거든요. 근데 여기다 내려놓긴 뭐하고 저 위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게 가장 오늘의 하이라이트의 짐인 것 같아요. 요거만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퇴장할 거예요.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안전합니다. 베이스에 각파이프로 이렇게 튼튼하게 돌려져 있고 거기 이제 바퀴가 달려 있고 그 위에 지금 장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 흔들리더라도 위험성은 없어요. 일단 메인 장비 하차 끝났습니다. 이제 쓰레기 정리하고 고마 이제 퇴장해야 되겠죠. 오늘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시더니 뭐 1시간 조금 더 걸렸네요. 이제 오늘 무슨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뭐 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그건 살짝 빼놓고 요거 이제 빈박스만 치워놓으면 저는 이제 작업 끝납니다. 빈박스를 일단 옮겨드려야죠. 이게 박스 꽤 무거워요. 사람이 옮기려면 두세 명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작업 끝입니다. 이 저녁 때 추가 작업이 하나 예약돼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취소됐어요. 이런 팔레트 같은 거니까 그냥 사람이 내리기로 했나 봐요. 자,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